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권한쟁의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이를 전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거부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그리 두렵고 무엇을 그렇게 숨기고 싶으며 감추어야 할 것이 그리도 많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방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용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채용 실태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선관위 자녀특혜 채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6월 2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즉시 선관위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고 33명 규모의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단을 구성하여 금일 오전부터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선관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관위에 쏟아지는 부패 의혹은 채용 비리를 넘어 인사와 회계 업무 전방 그리고 선거 관리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오로지 감사원의 감사를 회피하여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다는 것을 말합니까? 진정으로 자신들의 부패 행위를 밝히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닌지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선거관리는 사무의 중립성이 보장될 뿐 상권분립의 원리에 터잡아 규정된 사법부와 달리 기관의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전면적 감사를 거부하면서 나아가 권한쟁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도 감사원의 감사 시작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멈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비협조는 공정과 정직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중립과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오로지 조직의 부패와 무능을 숨기고 구성원의 불법적 이익을 위한 방패로 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일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권한쟁의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의 조사 거부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의 총괄기관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법령에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선관위의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부패 행위를 조사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선관위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조사가 선거사무의 중립과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독립성이 침해되었다는 국민적 평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대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르면 다른 기관의 조사는 당연히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에 대한 선관위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하며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 제고를 통해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를 면밀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스스로 밝힌 만큼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국민권익위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손을 두신 후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합뉴스 한혜원 기자입니다. 돌변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지난번 브리핑 때까지만 해도 잘 협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돌변한 시점이 딱 감사원 감사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유인가요? 오늘 사실 통보받았습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이미 저번 브리핑 때 이번 주 월요일부터 현장 조사 나간다고 이미 브리핑한 바 있고 오늘 오전에 중앙선관위와 17개 지역선관위 18곳을 일제히 현장조사 나갔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해서 저희 위원회 조사에 응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태계 보유지인데요. 예. 선관위가 이제 조사 거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뭐 공문을 보냈다거나 그런 아닙니다. 현장에 저희가 중앙선관위와 17개 지방선관위에 지역선관위에 모든 직원들이 다 현장에 조사하러 출동을 했습니다. 제주도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료를 이렇게 준다든지 아니면 조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기자님들께서 각 선관위의 현장을 한번 조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